네, 기아로 이제 사명을 바꾸고 준대형 세단 KA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 쪽으로 오셨는 것 같아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그렇죠? 시세형 그쪽 구간. 아, 그쪽 동네이시군요. 네. 비 오는데 언제 왔다 가셨나 이런 생각.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성 기자님. 네, 기아 자동차가 사명에서 차를 떼고 이제 예. 기아로 변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기아로 탄생을 하면서 첫 모델을 내놓은 것이 바로 K8입니다. 네. 준대형 세단이고요. 현대차로 예를 들면 그랜저와 좀 비교가 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3일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됐는데 아주 첫날부터 인기가 대단했고요. 네. 지난 7일까지 12 영업일 동안 총 2만 4천여 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국내 판매 목표 대수가 8만 대인데 12일 동안에 그 목표의 30%가 달성된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어제 K8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 시승회를 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좀 만져보고 네. 또 운전도 해보고 살펴봤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네, 실제로 맞습니다. 타본 시승 그 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아무리 어떤 설명보다도 네. 직접 타본 게 중요하니까 들어볼까요? 네. 네, 뭐 시간만 주어진다면 제가 뭐 한 시간 정도 떠들 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시간이 많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장 디자인, 내부 디자인, 주행 승차감, 가격 순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네. 일단 외장 디자인이 뭐 이게 그 시승 후기가 일단 네.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장 디자인 상당히 뭐 훌륭하다는 저는 판단이 됐는데요. 나오고 있네요. 예, 네. 일단 차의 얼굴인 라디에이터 그릴부터 보면 범퍼 일체형으로 네. 아주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었고요. 또 보시면 다이아몬드 스타일의 그 디자인이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K8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곳곳에 아주 재미있게 저렇게 다이아몬드 스타일의 어떤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네. 네. 그리고 예, 방금 이제 기아의 바뀐 로고도 네네. 보셨는데 예전 로고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바뀐 로고가 상당히 또 세련됐다라는 그러니까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배정됐던 차량, 지금 보시는 차량이 그 컬러가 딥 포레스트 그린입니다. 네. 그러니까 녹색인데 약간 검은색이 많이 강조된 그린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K8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었고요. 네. 다만 외장 디자인 중에 저는 사이드 미러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요? 밖에서 본 모양 은 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안에서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네. 조금 약간 안 어울린다. 약간 그런 느낌. 네, 개인적인 네. 취향. 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제 내부 디자인을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내부 디자인은 좀 무난합니다. 네, 이제 무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나 핸들이 조금 저는 준대형 세단 치고는 좀 너무 평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들은 사실 운전자가 매일 봐야 되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신 좋았던 점은 뭐 운전석에서의 시야가 상당히 탁 트여 있다, 그런 느낌. 그다음에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 내비게이션 부분이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딱 장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뭐 가시성이 좋았고 그다음에 터치감도 상당히 훌륭했다 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그 옵션이 적용된 차량이었는데 네. 운전석에서는 그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감을 좀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그 선루프의 어떤 개방감을 느꼈을 텐데 운전석에서는 그렇게 좀 인식이 안 됐다라는 점 네. 참고하시고요. 자, 주행 승차감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네. 뭐 신경 쓰이는 게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자연스러운 주행 승차감 중요하죠. 네, 네. 다만 이제 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촬영 기자가 동승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아에서 따로 제공한 네. 주행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제는 사실 뭐 비가 와서 그렇죠. 예, 일단 네. 빗길에서도 저도 이제 조심스레 운전을 하긴 했는데요. 네.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위한 기능들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좌우 깜빡이를 켜면요. 네. 계기판에 그 해당 방향의 후방 영상이 계기판에 뜹니다. 그러니까 네. 사이드 미러로 따로 시선을 돌리지 않아도 뭐 충분히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 또 HU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면 유리창에 그 내비게이션 정보가 또 표시되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전방 주시에 대한 편의성을 네.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연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연비가 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제품 설명한 복합 연비가 한 10km, 그러니까 리터당 10km 정도로 회사 측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제가 어제 한 80여 킬로미터를 주행을 했거든요. 네. 갔다 와보니까, 한 리터당 12에서 13km 정도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안전운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복합 연비보다도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줬다라는 부분 확인을 했고 네. 총평을 하자면 네. 상당히 만족스러운 총평이 나오는군요. 만족스러운 차인데 네. 관건은 가격입니다. 역시 아, 역시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네. 제가 시승에 했던 모델은 3.5리터 네. 가솔린 네.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입니다. 네. 개소세 3.5%를 적용해도 4,912만 원짜리 네. 차였기 때문에 아, 당장 계약하고 싶다가도 이 가격을 보니까 에이 그럼 그렇지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3천만 원대 후반, 4천만 원대 뭐 쪽에 있는 수입차들에 비해서 기능에 있어서 가성비 좋다는 얘기도 또 많이 하던데 하여튼 개인의 좀 차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바깥에 있는 스태프분도 굉장히 집중하는 느낌 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우리 또 투자자분들은 투자 전략을 챙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뭐 1%대 상승이니까 이게 호재로 작용했나 싶은데 사실 이것보다는 외화 채권 발행이 또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또 이슈가 적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저는 봅니다. 네. 투자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어쨌든 기아 주가 오늘 뭐 그래도 좋은 모습 1%대 네, 상승 네.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평균이 11만 2,75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을 따지면 한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역시 관건은 실적입니다. 뭐 지난달 판매 실적 워낙 좋은 거 확인이 됐고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다만 주가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제 실적이 발표됐을 때 과연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나 더 좋을지 혹은 기대치보다 못 미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통한 맞아요. 지금 투자 계획들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네. 기아가 앞으로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 계획이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기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현장인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